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꽃밭에 아직 요 구절초가 있잖아요. 지금 요 핑크색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벌들이. 완전히 벌들이, 마지막 꽃, 꿀을 따놓냐고 이렇게 바쁠까요? 지금 꿀벌들이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막 서로, 꿀 따겠다고 막 다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분홍색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기가 영하 9도, 모레는 10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요 꽃들이 그때는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요 꽃밭을 못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남아있는 꽃, 글쎄요, 그때 그 추위도 요게 이겨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막바지 우리 구절초 요 꽃을 한번 담아 본답니다. 구절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분홍색 아직도 이렇게 예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꿀벌들의 전쟁일까요? 난리가 났어요. 꽃마다 막 벌들이 이렇게 막 웬일이야. 지금 분홍색은 요렇고 빨간색도 지금 되게 예쁘답니다. 한번 빨간색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빨간색 구절초예요. 얘 지금 땅에 쓰러졌는데, 땅에서 땅에 있는 구절초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빨간색 구절초. 어머, 여기도 벌들이 이렇게 날아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꿀벌들도 이제 겨울이면 얘네들도 아마 잠잘 거예요, 그죠? 네, 잠자러 가기 전에 얘들도 꿀을 따는 모양입니다. 얘 다리에 보니까 완전히 노란 꿀, 저거 보세요. 허벅지에 뒷다리에 아주 꿀을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 와, 진짜 바쁘네. 바빠. 진짜 벌꿀 따느냐고 막 바빠요. 아주 제가 저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쟤는 왜 다른 저쪽에 분홍색에 있는 벌들은 도망가지 않던데.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우리 꽃밭이 정말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구절초가 이렇게 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아마 요 꽃을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저희 꽃밭 마지막 남아있는 꽃 이렇게 또 담아 봅니다. 와, 진짜 예뻐요. 예뻐. 어쩜 좋아 이렇게. 구절초 너무 예뻐요. 우리 꽃밭, 화려했던 그 꽃밭이 지금은 황량하죠? 지금 구절초 심어놓고 이제 월동 혹시라도 얼을까봐 이런 장미들 이렇게 짚으로 엮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꽃 피고 이제 사라지면 그냥 이제 뿌리 월동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요거는 이제 노란, 오렌지색은 일찍 폈다가 일찍 지는 바람에 여기도 아직 이렇게 예쁘긴 하네요. 얘는 그래도 이제 제일 먼저 피고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벌들이 날아와 있네요. 이렇게 아주 쬐끄만 땡벌인가, 아니 쬐끄만 벌이 와서 꿀을 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늦게 핀 아이네요. 여기 보니까 예쁘죠? 오렌지색. 내년에 요 오렌지색, 빨간색, 분홍색 구절초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요거 강량에서 데려온 사철나무, 금 사철나무예요. 지금 쬐끄만 애는 제가 집에 화분에 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큰 아이거든요. 목대가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근데 이제 그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얘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다 심어줬더니 여기서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색을, 확실한 금색을 띠고 있는 금색 사철나무, 금 사철나무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는 하이베르큼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그냥 그때 소동인에서 요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땅에다 심었어요. 땅에다 심어줬는데 얘를 분에 옮길까 어떨까 했더니 얘가 월동이 잘 된대요. 월동 기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 땅에 있거든요. 꽃밭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 입장이 얘는 파릇파릇하네요. 빈돌이 나무는 벌써 잎이 다 말랐는데 하이베리큼은 이렇게 계속
푸릇함을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월동이 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월동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여기다 그냥 놔뒀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저는 요 아이들을 신경을 안 썼었어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는 다른 애가 있고 요 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아이들이냐면 인동초. 제가 한몫한 인동초가 얘네들이 여기다 이게 뿌리가 내려서 제가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근데 나 얘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파란 거 보이죠? 요게 인동초 삽목해놓은 애예요. 여기 쫄놀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여기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인동초 삽목 하는 방법. 아이고. 내년에 제가 요 인동초 삽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삽목 돼가지고 여기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얘도 인동초도 월동이 되게 잘 되는데 얘는 또 삽목하고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라서 혹시라도 저의 노파심에 귀하게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얘가 죽을까봐 여기 이렇게 덮어줬어요. 낙엽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이 꽃대로 또 이렇게 위에도 덮어줬어요. 여기 지금 쫄놀이 지금 연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삽목해가지고 거의 인동초는 거의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다 심었는데 내년에 기대됩니다. 인동초 붉은 인동초인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꽃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요거는 페랭이에요. 요거 페랭이. 페랭이도 월동 잘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아직도 요렇게 파란 상태로 월동이 되는 건지 작년에도 월동이 되기는 했었는데 걔는 이제 상토를 털지 않고 그냥 심어서 걔네들이 다 녹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상태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어머나 이거 새덤인데 이거 금색 새덤이었었는데 여기 찔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놔뒀더니 여기서 얘가 몸집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얘도 월동이 가능하죠? 황금 새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가 다 녹았는데 쬐끔 남았던 애를 그냥 여기다 놔뒀더니 얘가 황금 새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 월동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페랭이 늦게까지 꽃 폈는데 이렇게 꽃 폈었는데 요 강냥어를 보내려고 제가 뽑았다가 이걸 빠뜨리고 못 보내가지고 그냥 여기다 심어놨는데 여기도 이게 안 덮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이번 추위가 굉장히 추워서 뭐래도 그냥 대충 덮어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꽃밭에 또 추운 겨울에도 월동을 잘하고 있는 요 라벤더가 있습니다. 요 라벤더가 굉장히 월동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여름에 데려왔을 때 조금 얘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대충 심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꽃도 피었다가 이게 보라색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이렇게 또 졌어요. 꽃이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가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새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또 겨울 저희 꽃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벤더 월동 아주 짱 잘 되고 있답니다. 요것도 요거는 숙근 코스모스인데 얘도 월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저렇게 황화 코스모스 이런 것들은 월동이 안 되고 쟤네들은 씨앗으로 되는 아이들이라서 저렇게 노랗게 됐는데 요 숙근 코스모스는 이렇게 또 잎이 파릇파릇하답니다. 폼폼 국화 이 폼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요 국화도 아직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지고 몇 송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꽃이 남아있어요. 미니 용담도 아직은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꽃이 계속 피고 있죠? 이번 추위에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미니
아니 미니가 아니라 애기 용담. 요거는 애기 용담이에요. 이게 해국인데 해국은 꽃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꽃대가 올라왔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얘가 너무 늦게 올라와서 꽃이 안 펴졌네요. 꽃을 못 폈어요. 어머나. 얘도 보니까 이렇게 꽃대는 올라왔는데 얘가 너무 늦게 꽃이 올라오는 바람에 추워지는 바람에 얘가 얼어서 이 꽃도 못 보여주고 그냥 말라버렸네요. 아깝다. 세상에 꽃도 못 피고 가다니. 이게 지금 좀 올해 이거 저기 누구지? 그 산들 사장님이 주셔서 여기 갖다 심었는데 얘가 너무 늦게 꽃이 맺혀가지고 꽃도 못 보고 그냥 떠났습니다. 어쩌죠?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왜 꽃이 안 피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이게 꽃이 맺혔다는 거를. 너무 아쉽습니다. 와, 샤스타 데이지가 내년에는 여기서 엄청 많이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얘도 얼똥 잘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거 거품을 해줄까봐요. 요게 지금 한입세이지인데 요 새순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네요. 이 땅속에 있어서 얘 한번 진짜 얘 거품을 해줘야 되겠네요. 비닐이 오늘 덮어줘야 되겠어요. 얘도 한번 월등히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건 바늘꽃나무인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네요. 근데 요 외송종은 이 싹이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면 싹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 그냥 바늘꽃인데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어머나, 여기 이렇게 뭐가 쬐끄만 뭐지? 요거 하초가 올라오고 있네요. 얘네들 지금 올라오면 다 얼어 죽는데 때도 없이 올라오고 있네요. 뱀무 이제 오늘은 데리고 가려고요. 얘가 마지막까지 여기 꽃밭에 그냥 내뒀는데 얘도 월동 이렇게 노지 월동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얘 이제 오늘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뱀무. 여기랑 요거랑. 이메리스도 이거 흰색 이메리스거든요. 근데 얘가 여름에 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밥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여름에 되게 힘들어가지고 밥이 많이 적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메리스도 겨울에 월동 잘하고요. 어머 세상에, 요거 보세요. 민들레예요. 민들레 여기 이제 혹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요거 씨앗이 돼서 요거 이제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 꽃핀 아이가 있네요. 꽃이 없다고 또 요 민들레를 또, 아, 민들레가 저를 보고 빵긋 웃고 있습니다. 예쁘다. 꽁의 비름? 아, 꽁의 비름, 비름, 꽁의 비름? 비름나무. 진짜. 흉 보실 거야, 아마. 도대체 소담함은 꽃 이름 아는 게 뭐야? 어쨌든, 너무 이뻐요. 비름. 꽁의 비름일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꽁의 비름 맞아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아직도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런 아이들이 지금 팡팡 터지고 있어요. 계속. 얘네들이 다 꽃을 피웠으면 좋겠는데, 또 추워지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꽁의 비름. 또 저희 꽃밭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있는 요 아이, 슈케다. 제가 지난번에 요 아이 이름을 몰라서 알면서도 막상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슈케라가 아주 빨갛게 저희 꽃밭을 꽃처럼 이렇게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만에 꽃밭에 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영상은 이제 미리 찍은 거고 마지막 꽃을 볼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정말 그 추위에는 이제 얘가 계속 추웠다가 풀렸다가 했었는데 꽃이 이제 갔어요. 정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년 가을에 또 예쁘게 꽃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이제 월동하고.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주황, 오렌지색. 분홍색은 그래도
꽃이 그래도 조금 핑크빛이 좀 살아있네요. 예. 분홍색이 제일 강한가 봐요. 구절초 분홍색이. 이렇게,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로 마지막 꽃 분홍색 구절초입니다. 버베나도 이제 얘 수꾼 버베나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파릇파릇하네요. 얘가 진짜 이렇게 월동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꽃밭에 이제 이렇게 바이솔이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바이솔.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구근들 또 꽃들 이제 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내년 봄에 또 싹이 돋아나고 예쁘게 또 꽃 선물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 비가 오고 나면 온도가 굉장히 또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영하의 날씨 이제 완전히 겨울이에요. 고객님들 늘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런 상태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